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 밴쿠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2위가 캐나다래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를 하는데, 밴쿠버가 또 3위를 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좀 그렇게 공감이 많이 되진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처음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있는데, 와, 공기 진짜 맑다. 그냥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날씨. 한국과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름은 한국보다 덜 덥고, 겨울은 한국보다 덜 추워요. 이제 봄, 여름이 시작하는 4월, 5월 경부터 해서 한 9월까지 정말 날씨가 좋아요. 정말 와, 그냥 하늘 보면 끝내준다 이런 말이 그냥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맑은 날씨가 대부분이고요. 비도 거의 안 오고 기온은 30도를 거의 넘지 않아요. 공원이던 산이던 바닷가던 그냥 산책만 해도 되게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외국에 살면 인종차별을 많이들 당하시잖아요.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되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민족 국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사는데, 특히 유색 인종 중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아시안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인종차별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일상생활 할 때는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무상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고수하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정말 단 1불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치료를 하던 수술을 해도 단 1불도 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한국처럼 보험료를 내요. 밴쿠버의 의료보험은 MSP라고 불려요. MSP 비용을 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1인당 한 달에 75불을 냈어요.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어서 운이 좋게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그거의 반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7.5불만 내면 모든 의료 혜택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단점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 18세까지는 아동복지수당이 나오고요. 6세 이하 자녀는 보조양육수당, 5세부터 18세까지는 공교육 무료,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이 한국의 한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여기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복지 혜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노후연금.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을 때 65세 이상부터는 매달 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노후연금에 보조금까지 뭐다 합치면 부부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이 뭐 최대 한 3,000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자, 드디어 단점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아까 장점에서 날씨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기가 막히다고. 근데 여름 날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햇빛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정말 자외선이 너무 세서 와, 막 뜨겁다 느낄 정도? 그 대신에 이제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땀은 안 나요. 겨울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보다 덜 춥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하로 잘 내려가질 않아요. 거의 영상 기온인데 일주일에 5, 6일이 흐리고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면 누구나 느끼는 단점이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대신에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라서 각 민족의 문화를 되게 존중을 해줘요. 각 민족마다 어떤 축제를 할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생활비.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일단 이민 와서 바로 집을 사면 금상첨화죠. 밴쿠버의 집값이 정말 몇년 동안 계속 오른 것 같아요. 요즘 시세를 보면
2층, 3층짜리 하우스가 평균 10억. 일단 집 사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렌트를 해야 되겠죠. 렌트가 한국의 월세랑 비슷한 개념인데, 대신에 다른 점은 한국에서 월세를 살려면 목돈에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있긴 한데 한 달 렌트비의 절반만 내면 돼요. 그래서 한 달 렌트비가 100만 원이다 하면 5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1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렌트비가, 집값도 오르니까 렌트비도 올라서 최소 1000불 이상, 거기에 식비, 휴대폰, 전기세, 인터넷,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교통비까지. 2인 가족이 살 경우 최소 한 3000불, 정말 아껴도 2500에서 3000불은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인 것 같아요. 밴쿠버의 최저임금은 현재 11.35불이에요. 와, 한국보다 많다. 그래서 먹고 살기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 한 달 1816불이 나오죠. 거기에 택스가 빠지고, 정말 적게 내도 한 15에서 20%는 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연금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또 빠지면 한 1500불 되려나? 생활하기는 되게 빠듯합니다. 자, 밴쿠버는 관광도시예요.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식당은 많은데 일자리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취업이 어렵다는 거. 한국에서 뭐 전문 직종에서 일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계속 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뭐 이주공사, 유학원 이런 곳들을 여러 군데 이제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들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제 전공은 캐나다 가서 살릴 수가 없으니 전기를 배워라, 목공을 배워라, 배관공을 해라, 용접을 해라, 기술이 있어야 외국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업종에서 밴쿠버에서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어요. 뭐 배관공이 연봉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혹 했었죠. 엄청난 세금, 최소 15에서 20%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30%, 40%, 정말 억대 연봉 이상이면 막 50%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많이 벌 수 있는데 일부러 그냥 적게 버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벌고 세금 적당히 내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듣기도 했어요. 뭐 한국도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만 여기 밴쿠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고소득이 아닌 이상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가장 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료인 대신에 치료를 받기까지 정말 긴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료진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료받기까지 한 달, 두 달, 뭐 세 달까지 이렇게 걸리면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진 반면 정말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당장 치료를 못 받아요.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냥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담석에 걸린 친구가 있어서요. 담석이 복통이 정말 진료받기까지 세 달이 걸렸어요. 세 달 동안 옆에서 지켜보는데 밤마다 우토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세 달을 버텨서 수술을 받았죠. 세 달 동안 버틴 그 친구도 대단하고, 담석인데 세 달을 기다리게 만든 의료 제도도 대단한 것 같아요. MSP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과, 치과, 한의원 이런 것들이 이제 MSP로 커버가 안 되는데, 이거는 사보험을 들거나 직장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죠. 근데 치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두 배는 훨씬 넘고요. 한 3, 4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심해요. 밴쿠버에 전 세계 음식점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한식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맛집들, 그리고 예쁜 카페, 그러니까 먹거리 놀거리가 한국에 비하면 정말 없는 편이죠. 특히 밤 문화가 거의 없어서 밤 10시, 11시 이후면 거의 가게들이 다 닫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캐나다에 오면 되게 가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밴쿠버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라고 했잖아요. 같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밴쿠버는 살기는 좋으나 재미없는 곳, 무감각해질 정도로 재미없는 곳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데 재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이 기사를 보고 되게 공감을 했어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심심하고 재미없다. 자, 여기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한인 이민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